새벽 5시 안정원 씨의 이른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직접 만든 도구로 얼굴을 씻고 머리도 감습니다. 그 다음은 뭔고 하니 네, 또 뭐예요? 네. 면도 하려고 만들었죠. 아, 면도기예요? 네. 왼쪽 팔에 면도기 달린 의수를 끼고 쓱쓱. 페트병에 면도기를 고정시킨 건데요. 이렇게 의수를 손수 만들어 쓴다는 종원 씨. 얼른 보이는 것만 해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아니, 불편한 거 맞는 거죠. 제가 뭐 써야 되니까. 아, 일일이 하나하나 다 남지켜야 되는데 될 수가 없잖아요. 아, 이게 이제 안 지키고 이제 제가 만들어 이제 직접 사용하는 거죠. 옆에 달려 있는 건 또 뭐예요? 아, 이거? 네. 이거 이제 기 간지러 끓일 때, 기팔 때 이렇게 쓰죠. 아. 아무튼 길을 팔 수가 없으니까. 네. 마지막 기능은 바로 코털 정리. 가위질 한 번이면 손질 끝. 이렇게 종원 씨는 누구의 손도 빌리지 않고 출근합니다. 동도 트지 않은 새벽. 술에 달린 세 발 자전거를 타고 일터로 향하는데요. 세 발 자전거의 속도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일까? 갑자기 자전거를 멈춥니다. 한쪽 팔로 기다란 철제 고정대를 옮기더니 이번엔 의자까지 나르는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한번 도와주고 그랬잖아요. 아, 시간 나면? 아시는 분이세요? 네? 아시는 분이세요? 네. 매일 아침마다 그랬죠. 아, 그래요? 편의점 파라솔 설치를 돕는 것이 종원 씨의 첫 번째 일과.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네.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 10억 나가 나이가 나서 나쁜 분들도 더 나아요. 당연한 일인 듯 이웃을 돕고는 다시 출근길에 나섭니다. 그런데 또 멈춰서는 건 왜일까요? 이번에는 바로 생업 때문입니다. 폐지를 모아 파는 것이 종원 씨의 일. 발을 이용해 빈 상자를 정리하는 솜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폐지를 쌓을 땐 왼쪽 어깨와 팔을 쓰는데요. 아, 뭐 이럴 때도 있습니다. 불편한 양팔을 대신할 요령도 생겼고요. 작업하는데 불편하진 않으세요? 맨날 하던 거는 힘들어요. 수레를 매단 세발 자전거 역시 종원 씨가 손수 만들었습니다. 양손을 쓰지 않고도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데요.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하루에 15km 이상을 달리며 폐지를 모은답니다. 그런데 자전거에서 내리는 종원 씨. 끈을 연결해 어깨에 매는데요. 갑자기 무슨 일일까요? 자전거와 짐 수레를 끌며 가파른 길을 오릅니다. 어째 자전거가 더 짐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줄은 뭐예요? 아, 이건 힘들 때 끌고 가는 거예요. 아, 힘들 때? 어깨
가지고 자동차 못 올라오니까 네. 어깨를 끌고 와야 돼. 아. 팔도 끌어야 하고. 오르막에선 온몸으로 끌고 내리막에선 온몸으로 버티며 힘겹게 도착한 고물상. 한나절 내내 고생한 보람이 있으면 좋을 텐데요.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평편한 날도 있고 이제 많이 나오는 날은 많은데 네. 보통 경우로 100에서 150 사이라고 봅니다. 물 한 번만 주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원한 물 한 대접이면 금세 기운이 솟아난다는 종원 씨. 남보다 더 힘을 들여도 남보다 더 적게 버는 날이 많습니다. 많이 버셨어요? 많이 벌습니다. 3,600원.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열심히 힘차게 페달을 밟습니다. 퇴근 후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는 종원 씨. 현관 문 앞에 서면 일단 신발부터 벗는데요. 불편한 양팔을 대신하는 발놀림이 절묘합니다. 발로 두 분 잘 여시네요.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숨 돌릴 새도 없이 바삐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또 무슨 일일까요? 퍼터칼이 달린 을수로 페트병을 자르는 종원 씨. 뭔가를 만들 참인가 본데요. 송곳을 달군 다음에 페트병 뚜껑에 구멍을 냅니다. 그런데 이건 또 뭡니까? 전동 드릴이 달린 의수 같은데요. 대체 뭘 만드는 걸까요? 칼이 달린 페트병 의수 완성. 그거는 왜 만드신 거예요? 칼이 부러져서. 네.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파도 쓰신 거. 용도별로 의수의 종류도 가지가지. 그런데 종원 씨 또 뭔가를 들고 나옵니다. 그거는 뭐예요? 아 이거 이제 국수 집어넣어야죠. 네? 국수를 넣는 데 쓰는 의수가 있다고요? 정말 기가 막힌 솜씨네요. 이거 선아? 딸 선화 씨가 퇴근에 귀가했나 보네요. 안녕하세요. 포함이 있었어. 국수 삶자. 의수를 새로 만들고 바삐 요리를 준비한 건 바로 이때를 위해서였나 봅니다. 아빠가 손수 만든 요리로 세 식구가 둘러앉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빛을 발하는 페트병 의수. 이렇게 숟가락이 달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 표정이 편치 않아 보이는데요. 좀만 기다렸다가 오면 밥 먹으면 되는데 맨날 이런 거 먹으니까 혼자 해놨고. 아, 그 아들이 좀 차려주면 좋은데. 좀만 기다리면 되는데. 죽은 사람이 가만히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그냥 산책 다녀. 산책 다녔잖아. 가만히 있으래, 누가? 아니, 일하지 말고 그냥 일 안 하면 마실이나 다니라고 생각해. 마실? 네. 나랑 선아 아니 동호회 다 이랬는데 어디 동호회 가가지고 아저씨들이랑 막걸리나 그래 먹고. 그래 그런 거만 해. 차라리 부관다고 속 터지면 못 살아나겠지. 아빠를 보는 남매의 속이 타들어가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아빠 저 처음 사고 난 날 그것도 굳이 아빠가 안 해도 되는 건데 네. 아빠가 또 나서서 하겠다고 그 자기가 전기줄 치우겠다고 해가지고 올라간 거래요. 지금부터 13년 전 남의 일을 대신하다 그만 감전사고를 당하고 만 종원 씨.
양파를 잃은 채 살아가야 할 가혹한 운명과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종원 씨는 갖가지 의술을 만들어가며 사고 전보다 더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고맙고 존경스러운 만큼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럼 아빠 아무것도 안 있는 게 낫겠어? 누가 그렇게 강원이 있으래? 그러면 아 일하는 거 가만히 있는 거지 뭐. 몸 힘들게 하지 말고 하고 싶었던 거. 근데 뭐 태정이 그런 거 어쩔 수 없는 거 같아 저는. 힘들어 조금 이해해 선아가. 싫어. 어디 올라가서 내가 위험한 일 한다 그러면은 좋아 맨날. 맨날. 아 위험한 일을 왜 내가 하는 게 위험해? 아빠 일하는 게 위험한 거 아니잖아. 위험하지. 뭐가 위험해? 남들이 팔도 없는데 어떻게? 아, 팔 없는데 그 뭐가 위험해? 넘어지고 그러잖아 겨울에는 미끄러져서. 걱정하는 딸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필사적으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 다른 아빠들은 밥 먹자고 되는데 나는 다짜고 그냥 애들 보기도 미안하고 항상 미안해져. 그래도 아버지를 누구보다 걱정하고 챙기는 건 딸인가 봅니다. 선화 씨는 종종 아버지의 발을 씻어드리곤 한다는데요. 따님이 발도 닦여주세요. 네? 따님이 발도 닦여줘요, 이렇게? 이거 닦기를 제가 못되니까. 네. 딸이 이제 뭘 해주죠, 이제. 굳은 살이 없는 거. 굳은 살이? 왜요? 발로 맨날. 발을 쓰니까. 발이 건강해야 몸이 안 아픈데. 손을 대신해 발을 써야 할 일이 많다 보니 1년 365일 양말을 신지 않는 종원 씨. 굳은 살 박히고 갈라진 아버지의 발이 소중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안 떼었으면 죽었다 그러던데. 아 발로 전기 안 나왔으면? 네. 그래서 이 감정 때문에 이렇게 터져나와서 이렇게 발등이 없죠. 이 발 덕분에 살게 됐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발 트니까 좀 비 오고 눈 올 때는 좀 집에서 쉬어. 그때가 돈 나 이제 발이 짝. 응. 알겠어라고 하는 거야. 알았어. 고집은. 고집은 무슨 고집이야. 딸이 뭐라고 해도 아버지는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다음날 종원 씨가 또 부지런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머리카락 좀 봐. 머리카락 좀 봐. 수시로 그렇게 청소를 하세요? 아니 원래 이래요 아빠가? 지겨워. 지겨워요? 왜 지겨워? 가만히 있질 않아. 1초도. 아 그래요? 개미야 개미. 왜? 일개미요? 일만 해가지고 맨날. 아. 아빠들은 잘 안 하는데 그죠? 그래요? 아빠들은 그냥 누워 있고 이러잖아요 보통. 그랬으면 좋겠어요. 모처럼 부녀가 함께 외출에 나섰는데요. 어딜 가려는 걸까요? 차 타고 가시는 거예요? 네. 운전은요? 제가 타고 가야죠. 운전하신다고요? 직접 운전을 하겠다는 종원 씨. 제작진이 함께 타고 가보기로 했는데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일단 시동부터 거는데요. 시동을 거는 건 의수. 핸들을 조작할 땐 의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운전 괜찮으세요, 진짜? 네. 능숙한 핸들링이 돋보이는데요.
사고 전 운수업에 종사했던 터라 운전 실력은 수준급이라네요. 딸이 근데 딸은 운전 못해요? 아니 해요. 할 수 있어. 근데 왜 아빠한테 맡겨요? 아직 아빠가 더 잘해서. 그래요? 절망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원 씨는 양팔이 없는 장애보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소중합니다. 한 시간 넘게 달려 도착한 곳은 종원 씨의 고향집. 어머 계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이러다 말고 오신 것 같은데요. 안해 안해. 아니 뭐래 안해. 집에 있으라 그랬지. 나 집에도 쉬라니까. 부지런하기론 어머니도 종원 씨 못지 않습니다. 엄마 저 닭 삶으려는데 닭. 닭? 닭. 닭 삶으려고 닭 사와서. 닭을 사와? 응. 응? 응. 그릇 좀 줘봐요. 그릇 큰 그릇. 거기다 쌀게. 백숙에 들어갈 재료들을 어머니가 손질하는 사이 종원 씨는 마당 한켠에 창고를 찾았습니다. 뭘 찾는가 싶더니 구석에서 뭔가를 꺼내는데요. 이건 또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요? 이건 역시 종원 씨의 의수인데요. 아, 늘어나는 거. 빼야지 위에다 수건 빼죠? 길이 조절 기능을 탑재한 의수를 끼고선 뒤뜰을 찾은 종원 씨.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어? 이건 대추 아닌가요? 대추알을 대고 조준을 하더니 단번에 뚝! 그렇게 지금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건 저기 다 들었잖아요. 한 번에 통통한 대추 6알이라니. 잠깐 사이에 대추 한 소쿠리쯤은 거뜬합니다. 아, 이렇게 따지는 거구나. 아궁이 불에 푹 구운 백숙의 맛은 과연 어떨까요? 안경이다, 안경. 야, 제대로 잘 익은 것 같은데요? 아들의 숟가락을 손수 챙기는 팔순 노모. 밴드에 손가락을 끼워 왼팔에 채워줍니다. 당신은 드시지도 않고 그저 아들이 먼저입니다. 고마. 오늘이 기쁜 날인데 오늘이. 그 원래 오늘 날이죠. 오늘이요? 오늘 생일이에요? 네. 어머니? 아침에 생일날 아침에 사간식을 먹고 나가지고 기막히게도 13년 전 생일에 사고를 당했던 종원 씨. 병원에 있을 때 병원에 갑자기 아 어떻게 그러면은 뭐 침대에서 그러면 뭐 좋지 의사들이 뒤비끼고 뭐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죠. 아이고 세상에. 그랬구나. 8월째 때 잘랐댄다고. 아유 잘라서 어떻게 해놨냐고 내가 그랬더니 중대까지 고생이야. 뭐 고생이에요? 이거 아무튼 고생이지 뭐니 그게. 저 팔이 없어 자꾸 실을 나고. 뭐가 어찌 어떠지는. 사는 게 걱정이야 그냥 무조건. 아 사는 거 이제 살자면 이렇게 살았는데 뭐 10년 넘게 살았는데 뭐 앞으로 뭐 사는 약간 살겠지 뭐. 아프지만 않은 거 그죠? 어머니는 당신의 양팔을 도려낸 듯 아픕니다. 그런 어머니 앞에서 아들은 죄스러운 마음뿐입니다. 그날 오후 한때 종원 씨와 함께 전국을 누볐던 트럭. 이 차 뭔데요? 아, 옛날 타고 다니던 차죠. 아, 이게요? 가족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깃든 차라는데요. 옛날에 이렇게 좋지? 이것도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지.
비비큐야. 아 이건 이제 버려야겠어. 고물이야. 왜 버려? 가을에 날무로 비비큐 써야지. 그때는 엄청 큰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조금. 그지 어릴 때니까. 누구보다 크고 믿음직한 존재였던 아버지. 저도 속상했는데 근데 그러면 아빠가 더 속상할까 봐 안 그런 척했어요. 그래. 그 어린 때. 이런 딸이 있기에 아버지는 무너질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지 뭐. 아무것도 못하니까. 근데 뭐 지금 이제 다 있고 이제 나름대로 살아야 되니까 돈이 있고 돈이 살아야죠. 아프가 중요한 거지 뭐 옛날은 얘기가 소용도 없으니까. 오늘도 종원 씨는 힘차게 페달을 밟습니다. 누구보다 값진 땀방울이 빛나는 당신. 아침마다 이렇게 가면 무슨 생각 드세요? 좋죠 뭐. 살아있으니까 이 움직이는 거 아니야. 종원 씨의 힘찬 앞날을 응원합니다.